저희가 그 부도장에서 사실은 좁은 공간에서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이걸 다 차지하면은 그렇게 배우면 좋은데 그렇게 배워야 1년 내내 배워야 부도장에 가서 쓸 게 없습니다. 자, 이번에 좁은 공간에서 쓰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여성을 자 보시면 원투 치고 원투 쳐서 이렇게 돌리고 다시 원투 치고 이렇게. 그러니까 원투 치고 손 돌리는 기술입니다. 네, 눈썹이 좋으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서 원투 치고 원투 치고 이렇게. 아, 마지막 한 번 더. 아, 원투 치고 원투 치고 이렇게. 자, 지금 손 모양이 몇 번 나왔죠? 한 네 번 나왔나요? 네 번, 다섯 번. 자, 브루스 정면에서 보시면 원투 치고 원투 쳐서 한 번 돌리고 다시 원투 치고 원투 쳐서 두 번 돌리고 좁은 공간에서. 자, 세 번째는 원투 치고 원투 치고 돌리고. 자, 네 번째가 원투 치고 원투 치고 안으로 뽑아줍니다. 자, 다섯 번째 원투 치고 원투 쳐서 남자가 들어가서 손 돌리고. 자, 문제는 여기인데, 아, 이거는 여성을 원투 치고 이런 식으로 깝니다. 남성이, 그러면 여성이 자동으로 딱 이렇게 헤드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원투 치는 기술.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전까지는 웬만한 분들은 다 따라 하는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요 부분만 드리겠습니다. 자, 스스로 보여드리면, 우리 모델분하고 저하고 평상시 연습을 좀 했으면 좀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사실은 어떻게 그게 보면 더 짜고 치는 고수도입니다. 뭐 둘이서만 되는 거지 사실은 현장에서 안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기술이 들어갔으니까 남성만 잘하면 다 들어갑니다. 저도 오늘 처음인데, 그러니까 남성분들 절대 저거는 선생님만 하는 거야, 저거는 고수들만 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 자학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트라이, 영어로 트라이, 한국말로는 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투 치고 이때는 발이 어디다 갔다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성을 이쪽 손으로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딱 틀면 여성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자, 이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대로 손을 돌리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되게 재밌게 잘 하시면은 우리 모델분이 자, 보세요. 원투 치고 이런 식으로 까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남성이 손이, 이 손이, 왼손이 내려가면 폼이 안 납니다. 너무 높이 올려도 안 되고, 약 상단 90도에서 100도나. 혹시 수학 못 하시는 분은 헷갈리시겠죠? 그래서 수학 못 하시는 분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는 갖다 놓고 틀었는데, 제 팔이 수평에서 약간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성은 고개를 돌리는 맛이 되고, 여기서 바로 기술을 마무리하지 마시고 원, 투, 여자가 답답함을 느낄 때쯤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친한 분이나 저 어느 정도 필 맞으면 이 상태에서 여성을 그대로 보내면서 이번에는 팔을 들어줍니다. 자, 음악을 흐르고 완전히 손이 타고 내려와서 내려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 속도로. 지금 브루스막이 없지만 요 속도로 해주셔야 폼이 납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모습은 친한 파트너나 여성이 잘하고 우리 역시 모델분하고 저도 오늘 처음 하는 건데 기술이 들어가니까 또 강조하지만 남자만 잘하면 됩니다. 항상 여자는 무죄. 오죽하면 여자가 바람을 피겠나요? 다 남자 탓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 탓으로 돌려줍시다. 남자 탓으로. 그래서 여기서 오는 거를 그대로 틀어서 세웁니다. 자, 발을 마무리하지 마시고 원, 투, 쓰리 줘서 돌리셔도 돼요. 돌려도 되고, 요거는 두 가지 방법 있죠? 돌려도 되고, 좀 친한 파트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대로 내려와서 딱 틀어서, 파트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릴렉스하게 해서 까서 놓고 로타에 치면 되겠습니다. 자, 로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서비스인데 마무리를 이 자세에서는 꼭 마무리를 줘야 됩니다. 마무리를 안 하고 그냥 얼레벌레 풀이면 풀어버리면 또 그 맛이 없죠. 그래서 갖다 놓고 마무리할 때는 제 손이 여성 어느 사이에 들어갔죠. 그래서 남성은 이렇게
구멍을 잘 집어넣어야 사고도 안 치고 걸리면 큰일납니다. 구멍 집어넣을 때 걸리면 큰일나니까 안 걸리게끔 지도새도 모르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갖다 놓고 여성 보낼 때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역시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구멍 사이로 집어넣는데 걸리면 안 됩니다. 걸리면 아저씨 부르면 큰일납니다. 아저씨 부르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닌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닐까. 문제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문에서. 자, 원투에서 손버리는 건데, 자, 원투, 처음에는 쉽게. 다시, 원투, 원투, 이렇게. 요번에는 원투, 원투, 이런 식으로. 다시, 자, 원투, 자, 안으로 한 번. 아까는 계속 지금까지는, 시계방향으로 했는데, 한 번쯤은 왼쪽 방향을 해줘야 구석구석 자극을 해야 재미가 있다고 경험자들이 말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들어가서 남성이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자, 문제는 여기서 여성을 이렇게 헤드턴을 시키는 기술을 했죠. 여기서는 바로 마무리하지 말고 하나, 둘, 셋을 쉬고 좋다. 더 쉬면 안 될까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 더 쉬어도 됩니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껴안고 있어도 무도장 주인이 나가라고 안 그러니까 껴안고 뽀뽀하고 해도 나가는 말 안 합니다. 자, 문제는 그게 아니고 자, 우리가 좀 전에는 여기서 여성을 뽑아서 이거를 뽑았죠. 자,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는 자, 그대로 오는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다시 역시 이것도 릴렉스 줘서 그대로 풀어서 그대로 이렇게 요거는 발기술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무슨 발기술이냐면 여기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받아서 요런 식으로 풀어보내면 여성이 요 팔 안에서 노는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오는 거를 요런 식으로 봤습니다. 안에 넣어서 그래가지고 발이 들어가서 틀어서 이렇게 부릴 수 있고 공간을 제가 확보해서 여기서 또 설명을 드리면 자 오는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틀어서 그대로 받아쳐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손기술을 한 일곱 여덟까지가 되죠. 역시 이것도 못하면 고수 아닙니다. 이거를 꼭 해야만 진정한 고수가 되겠습니다.